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AI 모멘텀이라는 과일이 굉장히 좀 달달해 보였는데 하루 만에 경고등이 돼버렸습니다. 구글의 급락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구글이 이번에 바드 AI를 공개해놓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거진 내용이 광고 내용으로 삽입했던 그 내용들 중에 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뭐 인류 최초로 이쪽을 확인한 그 망원경에 대한 정보가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구글링을 능동적으로 했을 때는 되게 틀리기 어려운 그런 사소한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한 점이 부각이 된 거죠.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구글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제품을 내놓은 것일까요?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구글이든 시장 투자자든 누군가는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앞서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연준입니다. 연준의 월러이사가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니다. 금리의 상단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 조금씩 자제하라는 그런 경고등을 울리고 있고요. 또 실적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정리해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들 정리해보는 시간 클로징벨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좀 구글이 말썽을 좀 일으켰습니다. 나스닥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일단 심리적으로 조금 주눅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려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같은 경우에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파적으로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고금리 상태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침체는 크든 작든 깊든 얕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연준 총재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나 귀를 많이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 예, 넘버 투로 불리죠. 뉴욕 총재는 실질적으로 그 의장 다음에 이제 넘버 투로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지금 금리 예측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고금리 정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지속이 돼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반드시 제로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한 2%대 유지해도 경제는 잘 성장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또 했고 지금 연준에서 한 5.1%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한 거를 이제 오한다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금리를 이제 인상할 것이다. 파월 의장이 인상할 것이다. 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이걸 사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확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 이제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도 또 폭락이 한몫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주목했던 종목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붙었죠. 그리고 이제 애플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아마존은 결국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BS 실적 발표했죠. 우버도 있었고 우버가 나오면서 이제 리프트도 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줌 비디오랑 이베이가 해고하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디즈니가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출시한 게 이제 챗GPT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11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두 달 동안에 1억 명의 월 활성 사용자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밤 1차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미래를 장담하기는 좀 아직은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밤에 인공지능 행사를 개최를 했죠. 그러면서 ChatGPT 뭐 언어 모델에 이제 고급 요소를 서비스에 좀 추가를 했는데, 이제 빙이라든가 검색 도구들 그리고 엣지 웹 브라우저 여기에다가 이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검색 쪽에서 이제 알파벳을 직접 겨냥을 하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온라인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하다. 사람들이 구글 검색하는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구글은 또 상대적으로 회의론이 조금 나왔죠. 검색 데이터에 대해서 회의론이 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초반에 4% 상승한 거에 비해 가지고 구글은 이제 -7% 급락을 했고, 구글이 또 장중에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폭을 또 상당 부분 되돌리는 그런 모습도 한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BS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주당 순이익이 0.5%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3%나 초과하는 모습이었고, 주당 순이익 쪽에서는 오피오이드 소송 비용이 여전히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1%나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BS 헬스가 지금 오크스트릿을 매입을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주초적인 어떤 진료 사업에 있어가지고 약국 체인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평가가 되고 있어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술주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만 한 10만 명 가까이 해고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준비디오가 이베이가 합류를 해가지고 준비디오는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15%, 이베이는 한 4% 정도 인력을 해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준비디오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12개월 동안 40%, 2년 동안 거의 8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밤에도 6%대 하락했고, 이베이도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가 또 실적 발표를 했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좋게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6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이나 수익 모두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엇갈렸듯이 우버하고 리프트도 좀 엇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버가 예약이나 이런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앱 다운로드가 하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한 단계 낮춰지면서 이제 중립으로 조정되는 이런 모습 보였고, 그러면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6%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미국 시장은 어쨌든 고금리, 금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라이벌 회사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S&P 500이 1.1%, 나스닥이 1.68% 하락했는데요. 그렇다면 세무사님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CBS 헬스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간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밤에 우버나 이런 공유 경제 쪽에서 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를 할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에어비앤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이 최초 이름이 뭐였냐면은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INC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에어베드는 어디 놀러 가면 이제 미국인들이 에어베드를 이제 손님들한테 깔아줍니다. 이제 그 공기 넣는 그 침대를 깔아주고, 그리고 아침을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로 사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호스트들이 이제 게스트들한테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서 이제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지금 현대의 어떤 여행자들한테 그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숙박의 어떤 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한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이제 그 왔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외부 업체 용역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금지하는
아예 파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버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3월 달부터 시작될 건데 이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신분증을 사실 잘 확인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기존의 호텔 업계에서는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규제가 안 되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동안의 공정한 규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UBS 애널리스트인 로이드 왕슬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목표 주가를 조금 올리는 114달러로 그렇게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산업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난 3분기에 실적이 굉장했습니다. 정말 CEO가 나서가지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기였다. 역사적으로 정말 최고였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매출 30억 달러, 순이익 12억 달러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넘어섰고 각각 36%, 6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월 14일 날 4분기하고 이제 연간 실적 발표를 하는데 4분기 보고서에 27센트 정도 순이익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 이게 지난 3분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어떤 그 수익 실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하자마자 바로 수익 실현 물량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어쨌든 90달러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좀 생길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수익 실현 물량이 일시적으로 출회될 수 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 시에도 21일 이평선이 지금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05달러 정도 이제 지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할 경우에 볼링저 밴드 상황성 살짝 꺾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밀어 올릴 수 있겠지만은 위에 135달러 구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분기에 이제 중국 여행자들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한다라면은 105달러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을 보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시장 목표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시장 평균 목표가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24달러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는 아직까지 크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에어비앤비 꼽아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은 참 좋았는데 4분기 실적은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지 다음 주 화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